저는 그때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만 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비가 켜지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딘데 갑자기 내비가 나의 길을 안내를 해주지? 이거 옛날에 주소가 갑자기 내비가 켜져가지고 갑자기 내비가 켜져가지고 뭔 길을 안내줘. 안녕하세요. 현재 기온의 애기 아빠입니다.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제 동생과 어머니께서 겪은 무서운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돈 문제 때문에 따로 살고 계셨고, 저는 그때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만 살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얼굴이 좀 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미 4년 정도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동생 여친은 인기 많은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싸이월드에 이 남자, 내 남자다라는 식으로 방면록에 글도 많이 남기고 했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많아서 그게 오히려 사이를 안 좋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 동생한테 관심 있어 하는 여후배가 있었고, 여친은 그 애를 신경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았나? 갑자기 학교에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을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나? 동생이 술좀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살던 집이 상가주택이라 도둑도 한번 들고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어머니 자고 있는 침대까지도 들어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어머니께서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문을 여는 소리에 어머니가 잠깐 잠에서 깨서 살짝 열린 안방문을 통해 동생이 온걸 보고 졸린 목소리로 왔냐? 누구 데리고 왔어?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혼자였거든요. 동생은 네? 하고 그냥 뭐 잘못 봤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취한 채로 들어가서 누웠고, 어머니도 뭐 친구 데리고 왔는갑다 하고 그대로 계속 자던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취해서 자고 있는 동생 겨드랑이 사이로 여자 손이 뒤에서 앉는 것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동생은 여친이 왔나 하고 취한 채로 그러려니 하고 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동생한테 같이 온 친구는 갔냐 하고 물어봤고, 동생은 어제 혼자 왔다고 했고, 어머니는 뭔 여자애가 뒤를 따라 들어가던데 녹색 치마 내가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순간 동생은 소름이 돋았고, 어제 뒤에서 껴안던 여자 손이 생각났고, 뒤를 잠깐 봤을 때 녹색 치마를 봤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다고 갑자기 사라졌던 그여 후배가 생각났고, 그 아이도 녹색 치마를 자주 입고 다녔던 게 겹쳐서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그 여우배에 대해 안 좋은 소식, 죽었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고, 동생은 여친과의 관계도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녹색 치마에 대한 어머니와 동생의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진 곳이기도 하고 도둑 및 가택 침입을 당한 상가주택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그곳 터가 안 좋은 것인가도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마예요. 자, 오늘 먹을 것은 자, 일단은 골드 기위 몇개 먹어볼게요. 우리 또마 베리가 보내준 골드 기위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칼이 요거 있죠? 플라스틱 칼이 골드 기위 핫바 핫바이야 핫바이야 핫바. 그리고 이거는 핫바는 이것도 또마 베리가 보내준 거. 이건 또마 이뻐가 보내준 포도 주스. 이렇게 대충 먹어보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또치아 마이콜 검색하시면은 개 지르는 영상 그리고 재미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달구라이. 와 이거 계속 먹었다. 아따 달구라이. 아따 시골아 아우. 봐봐 손이 척척해. 손이 봐봐 보이지. 와 척척해 보여요. 와, 적적 예물어. 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